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6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코스피, 코스닥도 폭락했죠. 코스피는 180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코스닥은 550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세장이고요. 미국, 중국 갈등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북한에서 미사일도 아침마다 쏘고 있고, 일본이랑 갈등도 좀 있어서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봤더니 오르네요. 좀더 당분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엑스모빌 샀는데 엑스모빌 사고 새벽에 엄청 떨어졌나 봐요. 뭐 제 거 계좌가 파란색으로 변했고, 여기 이쪽 키움 쪽 계좌는 많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전 너무 좋습니다. 살게 너무 많아져서, 진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 조금 사볼까 합니다. 야, 나이키가 또 떨어졌네요. 이렇게 나이키가 기회를 주고, CL 얼마 전에 샀죠. ADM도 아처잖아요. 얘네 뭔지 몰라요. 얘네 무슨 그 식품 업체라고는 알고 있는데, 볼까요? 야, 이렇게 된 거. 포트폴리오. 이건 investing.com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 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얘네들 배당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고, 원래는 이게 광고가 많이 껴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유료 상품 신청해 갖고 뭐돈 냈더니 이렇게 뭐 광고 없어지더라고요. 비싸진 않고요. 이게 나이키 어제 엄청 떨어졌나 보네요. 우와. 이러면 너무 좋죠. 아, 1.8? 1.08? 나이키 아쉽네요. 1.08은 너무 아쉽네요. 나이키 1.08. 오늘 새빨개요, 다. 너무 빨개요. 또 사기 싫게. 이럴 땐. 와, 이런데도 JM 스모커 역시 오늘도 떨어집니다. 화이자는 조금 오르고, 존슨앤존슨 이야 떨어지고, 맨날 3M. 뭐야, 왜 이래? 아, 이거 애플은 이게 소리가 계속, 저 뭐지, 저 실인가 뭔가. 오늘 살만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살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이자는 마이너스 13% 찍었습니다. 이야, 에브비 얘보다도 더 세요. 얘네. 화이자는 이쯤 되면은 조금 추매를 해야 되는가 싶긴 한데, 다른 애들이 너무 이거 평가 금액이 적어서 다른 애들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맥코믹 얼마 전에 배당을 줘갖고, 3M. 오, 3M. 3M. 얘도 좀 저번에 샀네. 꽤 별로 없는 것들이. 킴벌리. 킴벌리 사야 되겠다. 근데 킴벌리 좀더안 떨어지나? 호멜, 아쿠아, 얘도 많고. 평가 금액을 낮은 애들로 해봐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얘 괜찮네요. 평가 금액도 낮고, 지금 손익률도 마이너스고. 얘, ADM 오늘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번에 샀고,
평가 금액이 낮은 애는 오늘 얘 ADM 사야 되겠네요. ADM 뭐 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가 제일 보기엔 전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 거에 있는 연합 인포맥스인가 그거를 연동해서 해주더라고요. 몇 나와? 시카고의 글로벌 식품 가공. 식품을 굉장히 잘 처리하나 봐요. 식품. 이야, 전 세계에 이런 식품을 공급하나 보네요. 얘네가 현금 흐름 어떤지 한번 잠깐 볼게요. 연간. 왜 이렇게 느리지? 아. 설마 이 사이에 미국 주식 오르는 건 아니겠죠, 또? 1.2. 아, 1.7.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우리 인터넷 메가인데, 아, 기가인데. 0.35, 0.32, 0.30, 0.28, 0.24, 0.19, 0.17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0.35니까 내년쯤 되면 0.75 정도 되겠네요. 아, 0.375 정도 되겠네요. 내년은. 그러면 15일 날 배당락이었으니까 곧 배당락일 거고요. 현금 흐름.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마이너스? 투자는 플러스? 재무는 그렇게 제가 알기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또 안 땡기네, 얘. 아, 그래도 조금 너무 적어서 얘는 좀 사야 되겠네요. 아처 대니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싶은데, 정말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킴벌리도 사고 싶고. 아, 오늘 그냥 눈 딱 감고 살까? 조금 쌀 때. 비자도 사고 싶고. 아, 돈이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아처 대니엘 얘 좀 사고 얘 일단 좀 사야 되겠다. ADM 4개 사야 되겠어, 일단. ADM. 예, 체결됐고요. 예, 체결됐고. 그리고 오늘은 장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이니까, 빠졌었으니까 이 틈을 타서 조금 사고 싶은 애들 좀 추가 매수 좀 하겠습니다. 킴벌리 호멜 HRL 호멜푸즈. 호멜푸즈 걸어놨고요. 호멜푸즈는 조금, 예, 그래도 요거 아래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펩시는 제가 여기서 아마 샀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펩시코 샀죠. 펩시코는 샀으니까 킴벌리랑 CL도 요번에 샀던 것 같은데. CL 콜게이트 있죠.
야, 여기가 이제 다 10%네. 킴벌리 하나 사야겠다. 킴벌리. 엑슨모빌은 어디 샀고? 타깃. 클로락스? 클로락스도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참, 씁쓸하네요. 클로락스, 그냥 킴벌리랑, 킴벌리 하나 사야겠다. 어? 사줬나 보네, 이거? 아. 미치게. 어, 없는 거 보니까 킴벌리 티커가 뭐지? KMB 킴벌리. 아, 얘 또 왜 이렇게 오르고 있어. 133960이었는데 133920에 하나만 걸어 놓겠습니다. 매수. 떨어지면 사고, 안된 말고. 그리고 아, 오늘 클로락스나 월그린부츠. 아, 여기 다 적구나. 클로락스랑 월그린부츠 하나씩 사야 되겠다. CLX. 아, 오늘 너무 많이 샀대. CLX. 또 체결됐나 보네. 매수. 아, 오늘 약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안 산 게 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만 살까요? 엄청 올랐는데 뭐 올랐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사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번지 리미티드, 얘도 항상 올라가기만 해서. 홈에프도 샀죠? 제가 홈에프도 샀나? HR? 아, 너무 많으니까 뭐. 홈에프도 안 샀구나. 홈에프도를 사야 되는데. HRL. 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킴벌리 샀나? 맞죠. 콜게이트, 클로락스. 홈에 샀구나. 아, 홈에 샀어. 아까 안 눌러서 그랬나봐요. 그러면 월그린부츠도 적네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되겠어요. 엠마소. 얘를 안 갖고 있을 수 없지. MSF. MS. 어? 샀나? 뭐였죠? 아, MSFT. MSFT. 13465. 아, 이거보다 더 올랐어. 하나만 사죠 뭐. 사지면 말고, 안 사지면 말고.
그리고 이거 번지리미티드 맨날 눈만 쳐다봤는데 얘 하나 사야 되겠다. 비유 비지 비지 얘 항상 두 개 샀고 됐습니다. 근데 얘네 지금 체결이 안 돼요. 134640으로 떨어지질 않네요. 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좀 더 구경하고 있을까요? 월그린 부츠. 예, 월그린 부츠. 그러면 얘 세 개만 더 사야 되겠다. WBA 세 개 샀습니다. 뭐 사줬는데? 번지 리미티드 사줬고, 나머지는 아직 안 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 망했네요. 얘는 엄청 오르고 있어요. 취소하고 그냥 좀 싸게 좀 사고 싶었다가 하나만 사자. 어차피 한 주 사는데 뭐 여기나 저기나 뭐 사지겠죠 뭐. 됐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오늘은 뭐야. 아, 됐다. 월그린 부츠가 사줬어요. 야, 얘 아직도 안 사지네. 마이크로소프트 사줬다. 됐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산 것 같아요. 체결된 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주문 체결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샀는지. 이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그리고 월그린 부츠 세 개. 번지 리미티드 두 개. 이거 취소됐고 취소한 거죠. 이거 하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동일한 거고. 클로락스 하나, 킴벌리 하나, 홈앤 세 개, 아처 데니엘 미들랜드 네 개. 평소에 좀 비싸서 못 사던 애들인데 폭락이 와서 그냥 뭐 사봤습니다. 어저께는 좀 폭락이 와서 오늘은 조금 더 과하게 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